내용이 조금 이쪽은 조금 심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사절 우리가 이렇게 막 afternoon 하면 명사로 볼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one afternoon 뭐 과거의 어느 날 afternoon에 이 말이죠. 비가 오는 rainy afternoon에 부사절 sitting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ing가 분사도 있고 분사 구문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같은 분사라는 걸 썼지만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둘이가 자 이거 일단 쌤이 준동사 동사의 품사를 바꾼 준동사를 해석할 때 동사의 품사를 바꾸어 있는 준동사를 해석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의 특성을 고민해라. 그 자리가 어순상의 형용사가 맞는지를 본 다음에는 그죠? 주어를 고민해라. 즉 얘네들은 해석할 때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행위자를 표기하는 방법이 달라요. 행위자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죠. 이 두 개가. 분사는 행위자가 누구예요? 분사는 행위자가 누구예요? 선행사가 행위자죠. 선행사. 분사는 선행사가 행위자입니다. 즉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다른 말로 하면 수식받는 명사. 수식받는 명사가 선행사로서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하는데 분사 구문은 다르죠. 분사 구문은 생략된 주어죠. 생략된 주어 두 번째, 즉 주어 하나하고 같다라는 가정에서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일반인 주어. 그럼 여기서 세팅, 앉아있는 애가 누구냐? 생략된 주어? 여기에 생략된 주어죠. 여기는 분사 구문이니까. 생략된 주어 누구예요? 앞에 있는 주어 원과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앉아있는 Goddard가 hit upon.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해석을 보시면 문득 떠올랐단데 생각이 떠올른 게 아니라 이건 한국어적 표현이고 Goddard는 맞았다죠. hit. 그죠? 여기에 들이받았다 이 말이죠. 머릿속에 뭐가 탁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주어를 잡을 때 Goddard는 맞았다예요. upon a plan. 계획이 한 대 맞았다라는 식의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근데 우리한테는 마치 이게 주어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it upon a plan. 자, 문득 떠올랐어요. 앉아있던 거다라드가. 앉아있을 때 해도 되고, 앉아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하게 분사로 해석을 한 거고, 그죠? 분사 구문은 결국에 누구를 없앤 거니까? 부사절 접속사를 없앤 거죠. 부사절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하시면 앉아있을 때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분사 해석이든 형용사 해석이든 부사 해석이든 같은 해석이니까 뭐뭐 하면서 하셔도 되고 뭐뭐 하 앉아있는 거다드는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해석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주로 해석을 품사에 충실한 해석을 선호해요.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이게 우리는 프로들처럼 이렇게 통번역, 순차번역, 동시통역을 하듯이 쓰는 게 우리한테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분을 상상력으로 채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독해 해석이 자꾸 부정확한 거예요. 그 버릇을 자꾸 해두지 마세요. 선생님이 동시통역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통역대학원을 가고 싶었거든요. 포기했어요. 포기는 겨울에 김장할 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때 배웠던 게 얘네들은 뭐냐면 얘를 한국어 어순, 영어 어순대로 한국어를 쓴 다음에 그걸 한국어로 바꿔요. 두 번을 해석해요. 그런데 그걸 한 번처럼 해석을 해요. 너무 익숙해서.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통역대학원에서 하는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보면. 그럼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네가 그 짓을 왜 해? 할지도 모르면서. 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마추어답게 품사에 충실한 해석을 저는 좀 선호합니다. 아마추어답게 하세요.
그리고 통역대학 정말 동시통역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지금은 소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규칙이 다 있어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통역대학원 가셔서 2년 동안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또 왔고 1940년에 그리고 그가 받아 적었죠. 이거 직접 합법이죠. 이렇게 직접 합법까지는 아니네. 이건 그냥 강조네요. 강조. 이렇게 우리 원어민들이 가끔 이렇게 할 때 있죠. 이게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코테이션 마크를 찍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누구나 아는 거다. 땅땅 땅땅 이렇게 찍은 거예요. 코테이션 마크. 그죠? 코테이시라는 것 자체가 코트. 코트가 인용하다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강조한 겁니다. 나의 라이프의 목표 해가지고 얘네들을 wrote A on B를 했다. On B. A sheet of paper에다가 적었다. 근데 A sheet of는 수량형 형사입니다. paper를 살 수 없으니까. paper에 paper를 s를 붙여버리면 다른 뜻이 돼요. papers 해버리면 논문이나 1번 논문 같은 거 2번 신문 다른 말이 돼버리니까 a piece, a sheet of나 a piece of라는 수량 형용사를 붙여주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형용사가 두 번 나오니까 조금 이제 참고로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영작을 하셔야 되니까 영작을 해야 되니까 조금 꼼꼼하게 아 얘는 형용사구나 15살 Goddard가 이렇게 해서 15 years 여기 대시가 붙어있으면 형용사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아요. 대시로 붙이면 그 다음에 a piece of는 on paper구나. 근데 paper를 쓸 수 없으니까 단위를 집어넣었구나. 마치 water처럼 information, furniture 다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자 이건 부사죠. 그리고 나서 동사 쓰시면 안됩니다. 부사예요 그냥. He wrote down 127개의 goals를 썼습니다. 그죠? 자신을 위한 for himself. 여기서는 for himself 스스로의 뜻이 아니죠.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자, 이런 거 조심하세요. Some of the items. 여기서 주어 누구예요? Some이 주어죠. Some. 형용사가 명사 위치에 있으면 명사로 해석해야 되죠. 이런 거를 선생님이 부분주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분주어. 부분주어는 단수다, 복수다? Some, most, 뭐 25%나 뭐 quarter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단수다, 복수다? 모른다? 누구의 일 부분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items의 sum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보통 복수로 쓰는데 여긴 조동사니까 그걸 표현할 수 없죠. 그 아이템의 일부가 would be relatively easy to achieve. 여기서 보면 items는 어떤 단어를 바꿔놓은 거예요? goals를 item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은 거죠. item. 그죠? 항목이라는 단어죠. 항목. 항목. items. 그 항목들 중 일부는 would be easy. 쉬울 것이 다까지가 끝. 끝. 그러면 얘는 부사. 비교적 쉬운. 문장의 기본 성분은 주어, 동사, 보어예요. 이렇게. 이게 문장의 기본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작하는 방식은 문장의 주요 성분을 잡아놓고 부수를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 한국어도 그들 항목 중 일부는, 그죠? 중국의 만리장성 방문하기와 이러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아니라 성취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보어 것이다 동사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놓고 이 부수적인 것들을 채워 넣는 거죠. Relatively easy. 뭐 어떻게 쉬운데 이거 하기에 to achieve 성취하기에. 근데 achieve 다음에 여기 목적어 같은 거 집어넣지 말아라 얘들아. Something to drink it 이렇게 쓰지 말라고요. 여기 앞에 있으면 관계대명사하고 마찬가지로 뒤에 거 빼기로 했잖아요. 안 씁니다.
achieve. 성취하기에 쉽습니다. 예를 들면 가기 이런 거. 그리고 join 하기. 이렇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리스트는 몇 가지는 쉽고 몇 가지는 뭘 포함하고 있었다? 바로 other goals입니다. 이거와 같은. 그죠? involved. 이걸 포함하고 있는 목표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딱 나뉘어지죠. A. 어느 날 문득 목표를 세움. B. 그 목표는 이거와 이걸로 나뉘어짐. 쉬운 것과 비교적 어려운 것으로 나뉘어짐. 순서를 잘 잡으시라고. The list includes the other goal. 어떤 목표냐면 that involve excitement나 또는 adventure. 조금 모험이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1. sailing around the world. 그죠? 또는 flying on an airplane. 그리고 flying 이런 거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howing a strong interest in 자 이거 완전히 동명사 이 글의 이 단원에서의 핵심 문법이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다 지울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setting과 여기에 있는 showing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문장의 맨 앞에 있다고 다 동명사가 아니죠. 이렇게 가다가 콤마가 딱 찍혀버리면 그게 부사절을 바꾼 거예요. 원래 부사절을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문장 맨 앞에 주어동사 쓰기 전에 앞에다가 콤마 찍고 이렇게 쭉 쓰잖아요. 이러한 형태를 띄면 근데 거기에 ing가 붙어있으면 얘는 분사구문입니다. 이거 이거 하는 주어가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얘처럼 ing가 있는데 아이고 얘도 분사구문인데요. 자 그래서 카스입니다. 걔네 둘이는 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그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거를 보였어요. 무엇을? 그럼 얘하고 얘는 완전히 다르죠. 얘 두 개가 다르죠. 완전히. 여기는 전치사의 목적어 라는 표현은 그 용어는 외우세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쓰게 돼 있거든요. 명사. 특히나 목적격을 쓰거든요. 목적격. 그래서 목적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in exploring 여기 여기 에 interesting 강한 관심을 흥미를 보이는 거다드는 이렇게 이제 문장이 간 거죠. 그러면 이 꼴도 얘랑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쑥 쓰고 콤마 찍고 주어 동사 이렇게 가고 있죠. 얘도 강한 관심 어디에 exploring unknown place 알려지지 않은 곳을 탐험하는 것에 강한 관심을 보여주는 Goddard 또한 걔네는 또한 wanted to set foot set foot set A on B A를 B에다가 올려놓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하기 쉬운 것 하기 어려운 것 두 개 이렇게 딱 나오고 B가 끝납니다. 이렇게까지 걔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의 아이템 두 개를 세 개를 보여주고 있네요. 쉬운 거, 어려운 거, 더 어려운 거.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질문을 던진 게 이 글의 요지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음운문이 가끔 이렇게 주어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게 어순 안 바뀌도록 조심하세요. What made 그냥 주어 동사를 씁니다. 이렇게 무엇이 만들었느냐 누구를 Johnny 레코드를 하도록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He remember 자 여기서부터는 이 C 여기서부터는 그가 기록을 하게 된 계기죠. 기록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된 계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얘는 기록을 했다고 기록했다 그 기록에 대한 items 항목들을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예시를 먼저 보여주고 왜 그렇게 됐느냐를 나중에 보여주고 있죠. 왜 그렇게 계기가 그렇게 됐느냐 그가 기억하는 것은
A friend of his dad is 입니다. A friend of his dad is. 여기 dad is. 이런 걸로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겠으나, 그죠? 아버지 친구의 친구. 아버지 친구의 친구. 이게 이중 소유격을 영어는 안 쓰거든요. His dad is friends를 안 써요. 그죠? 여기는 지금 아버지의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건 틀린 해석이에요. 아버지의 친구로 쓰시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냥 his daddy's friend 쓰면 돼요. 그러면 그냥 아버지의 친구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치사 of 다음에 이 daddy는 여기는 소유격인데 얘는 무슨 격이에요? 전치사 뒤에 소유격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뭐 쓰기로 돼 있어요? 명사 쓰기로 돼 있죠? 그럼 얘는 누구예요? I, my, me, mine 중에 얘는 누구예요? 2번 얘를 쓴 거고 우리 그의 아버지의 친구 얘는 누구예요? 격이 1, 2, 3, 4 중에 누구예요? 누구를 쓴 거예요? 이 대리는 대명사로 한번 해볼까요? I, my, me, mine. He, his, him, his. 다 배우셨죠? 어렸을 때. 그 다음에 대명사를 적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 명사. 명사. John 하면 어떻게 해요? John. John's. John이. John의. John을. John의 것. 어떻게 합니까? 그럼 is로 할게요. is로. it 배우셨어요? 어렸을 때 안 배우셨어요? 소유 대명사 안 배우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뭘 표현한 거예요? 누구를 표현한 거야? 2번이에요? 4번이에요? 2번이에요? 4번이에요? 여기다 2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전치사 뒤에 2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of my 이렇게 써요? 안 써요? 못 써요? 어떻게 써요? of mine으로 써요. 명사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소유 대명사잖아. 이건 명사예요. 명사. mine을 한 단어로 바꾸면 my 소유격에다가 명사를 합친 거잖아요. It's mine. My pen.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무 기초 문법을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넋이 나가 있어요? 너무 오래전 거라서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쓰고 있는 게 우리 아버지의 친구 하면 진짜 해석이 어색합니다. 근데 전부 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의 아버지의 친구.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그나마 맞죠.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아버지의 친구가 여기입니다. 아버지의 친구들, 아버지의 친구 중에 한 친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요. 아버지 친구의 친구라는 소리라고요. 이 해석이. 이해 가셨어요? 중에 한 명이 한 친구가 그러면 얘는 두 단어로 바꾸면 his daddy's friends입니다. 써놓으세요. 물론 이걸 시험 문제로 내지 않겠죠. 설마 고등학생들한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신에서의 좋은 문제는 어떤 문제야? 우와 고등학생 답다가 좋은 문제가 아니라 변별력을 갖추면 좋은 문제예요. 학교 애들이 많이 틀리면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리그레트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겠죠? 그래서 동사 뒤니까 얘는 당연히 명사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러니까 뒷문장에 접속, 완전한 문장 두 개 접속만 해준 거예요. 물론 여기는 완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죠. 그 중에 아빠 친구 한 명이 주어 regretted 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는 무조건 외우세요. 뒤에는 이 문장은 무조건 영작으로 외우세요. 왜 그래야 되냐면 regret이라는 동사 뒤에 do라는 동사를 또 쓰려면 이 do를 뭘로 바꿔야 돼요? 명사로 바꿔야 되죠. 목적어 자리니까. 그럴 때 이거를 to do로 바꿀지 doing으로 바꿀지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동사의 특성이 결정해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그 중에 regret은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쓰임 해석이 다르죠. 왜? 왜? 벽을 봤다고? 아, 벌레 있다고? 벌레가, 어머나 깜짝이야. 엄청나게 큰 모기가. 어, 기어가고 있네요. 어머나 깜짝이야. 뭐야. 아, 가볍게 몸을 좀 풀고 시작하자고. 영작한이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 여기서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regret이 동명사를 쓸 때는 대부분이 과거와 습관이죠. 여기는 미래와 앞으로의 할 일이고, 그래서 regret 후회합니다 to do. 그러면 앞으로 할 거를 후회합니다. 뭐 이 해석이 겁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I am sorry의 해석을 하죠. 유감입니다. I regret to say that 하면은 나는 이걸 말하게 될 것을 후회합니다가 유감이란 소리예요. 아이고 이렇게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함 유감이네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여기서의 ing는 진짜 후회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동명사로 안 쓰시면 틀립니다. 그 다음 이 자리가 준동사로 바뀐 자리인데 여기가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 자리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인데 그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품사를 명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명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그랬을 때 이 동사를 명사로 바꾼 것에 부정어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부정어를 어디다 붙이냐. 부정어. 그 부정어는 준동사의 맨 앞에다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Not to do. Regret not to do. 안 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Regret not doing. 안 하게 된 것을 후회합니다. 여기서는 후회죠. 후회. 진짜로 후회하는 거죠. Regret가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작으로 외우자. 다시 한번. 나는 그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친구들 중 한 명. 영어로 어떻게? A friend of mine을 생각하세요. My his daddy's 친구들 중에 아버지 친구들 중에 한 명이 regret 뭘 후회했어요? Not doing 안 한 것을 후회했더라. 무엇을 안 했습니까? All the things 그죠?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하고 싶었던 것 모든 것을 하지 못했대요. Doing all the things he wanted to. 여기 to까지 쓴 거 별표를 엄청나게 쳐놓으세요. He wanted to. 여기 뭐가 빠져있어요? 여기는 지금 do도 빠져있고요. things도 빼놨어요. 그래서 여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영작하실 때 things를 대신해서 쓴 게 되시고요. which나 that. 그 다음에 이 do는 왜 뺐냐? 이거를 대부정사라고 불러요. 대부정사. do, to, do. 두가 두 번 들어가니까 그냥 안 쓴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대부정사는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겹칠 때, 동사가 겹칠 때인데 I drank, 나는 결국에 마셨습니다, 선생님. I drank since I wanted to drink.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있냐 이거죠. I drank
또는 뭐 선생님 저는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냈습니다. I did, finally I did what I wanted, 뭐 얘기하면 what I wanted to do. 굳이 두 번을 써야 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I did what I want to 해도 되지 않냐 이거지. 참 우리 그러니까 이걸 영어만 가지고 뭐라 할 일이 아니라 한국어도 생략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원어민들은 그래요. 그지 않 여러분 한국어도 생략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생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정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he wanted to do를 안 쓴 거예요. 그냥 왜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영작은 좀 조심스럽게, 여기에 생략된 것도 조심스럽게, 그죠? 여기도 생략돼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안 한 것을 그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하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아버지의 친구들 중 한 명이 이것을 기억했다니까. 그는 he 주어 remembered 기억했다. That 뭐라는 것을? 아버지의 친구들 중 한 명이 a friend of his daddy's 얘네가 후회한다는 것을 regretted 무엇을? 무엇에 대해? 하지 못한 것에 대해 regretted not doing 안 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모든 것을 all things 어떤 모든 것? 그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 all things he wanted to 하고 끝나버린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몇 살 때? 이랬을 때 when he was when 뭐 몇 살 때? when he was John's age. 그럼 여기서 he가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he와 내가 여기서 시험지를 다 만들어 버리네. 시험지를 내가 다 만들어 버리네요. he 여기서 he는 누구고 여기서 he는 누구예요? 아 여기서 he가 아니죠. 여기서 he 여기서 he는 누구예요? 여기 he는 누구예요? he예요? he는 누구예요? 해. 그죠? 이거 원래는 해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 아무튼 이 he는 누구예요? 이 글의 주인공이죠. 여기 희는 누구예요? 아빠 친구의 중에 한 명 그 친구죠.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He thought. 아, 여기는 진짜로 직접화법입니다. 직접화법은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도 가요. He thought.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어순이. 직접화법일 때는 목적어 쓰고 주어동사 써도 상관없습니다. 직접화법일 때는. 이게 직접화법이잖아요. 코테신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he thought I never want to. 여기다가는 원래 I don't want죠. 이 don't를 never로 대체할 수가 있죠. I never want. I don't want. 맞지요? 조심하세요. 대동사 여기서는 조동사를 쓰면 안 됩니다. don't라는 조동사를 쓰시면 안 돼요. I never want to miss a opportunity 하고 끊으세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요 성분부터 외웁니다. 골격부터 짜나요. 그 다음에 수식어구 집어넣는 것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잖아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I never want to miss an opportunity까지를 딱 잡고 그 다음 수식어를 나중에 집어넣는 거죠. 뭐 할 게? Do things 할 게. That I dream of. 그죠? 이것도 굉장히 좋죠. That I dream of. 자, 이게 뭐였다? 다시 한번 또 내가 잊을만 하니까 또 다시 순서 잡아줍니다. 순서 놓치시면 안 돼요. 영작할 때는 순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아까 자기가 계획을 세우게 된 계기, 그죠? 기억해야겠다? 기록을 했더니 항목들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런 기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계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그죠? 우리 아버지 친구의 중에 한 명. 그래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I carry the wish list를 늘 갖고 다녀야겠다. 늘 적어서 I never wanted to miss. 그러니까 이게 이 글의 가장 핵심이죠. 이게 이 사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계기. I never wanted to miss.
an opportunity. 뭘 기회? To do things that I dream of. 그래서 I carry the wish list를 이제 이런 것은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어디를 가지든 어디든지 everywhere.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anywhere죠. everywhere니까 to any place where죠. 이러이러한 곳에로 어디든 to any place where 관계부사 where. 이거를 한 단어로 이렇게도 쓰죠. everywhere는 wherever로도 씁니다. 아, wherever. 아,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이 ever가 any란 뜻이 있다 그랬죠? ever는 any랍니다. 어떤 것이든이란 뜻이에요. ever. 강조니까. 어떤 장소든. 그가 원하는 곳이면 어떤 장소든 곧에, 전치사에 붙여야지 이게 부사죠. 그러니까 wherever는 여기가 부사절이라는 소리니까. 그는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디든지로. 이 말이니까. 어디어디로 전치사 붙여야죠. 맞아요? 그래서 any place he went. 그럼 여기 완전한 절이죠. 그가 갔다. 어디로? any place로. 그러면 여기 삼행사는 전치사 삼행사는 관계부사 뒤로 he went 뒤에 같은 게 빠진 거죠.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he went to place.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뺀 거잖아요. 그리고 관계부사 외워 쓴 거잖아요. 선행사랑 겹치니까. 맞아요? 그래서 뒤에 완전한 절, he went.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tried. 그는 노력했다.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여기에 빠진 애는 누구예요? 뭐가 빠졌어요? 이 try는 누구 병렬이에요? 얘 병렬이에요? 얘 병렬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누구 병렬이에요? 내가 니네들 영작해야 되니까 이거 해주는 거야. 그냥 대충 한국어로 해석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니가 이거 써야 되잖아. 누구 병렬이에요? 1번이죠. 그는 가지고 다녔고 그리고 그는 노력했죠. 뭘 노력했어요? Throughout his life. 그의 인생의 내내 전치사 명사 그의 삶 내내 조심하세요. try to입니다. 이게 전치사 명사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he tried to turn his dream. 그러면은 이걸 외워야겠죠. he tried 동사 여기 아니다. 여기다 여기 아니다. 그는 tried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동사 노력했습니다. to를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he tried to turn A into B입니다. 다시 한번 그는 he carried 늘 갖고 다녔고 and he tried to turn his dream을 into reality.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의 골격이에요. he carried the list고 and he tried to 그죠? 뭐를 turn his dream을 into the reality로 바꾸려고 노력한 거예요. 거기에 부수적인 걸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삶 내내, throughout his life, 평생 동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부수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해 가셨죠?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영작에. 그리고 시험 문제를 맞추기도 그게 훨씬 더 낫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내신 끝나고 나면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내가 지금 다 끊어주는 게 뭐예요 결국에? 우리가 중학교 때는 grammar라는 걸 배웠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뭐가 또 화두가 됩니까? syntax가 화두가 되죠. 이 syntax가 뭐냐면 우리가 구문이에요. 구문이 뭐냐면 단어 두 개 이어진 거하고 문장을 끊어읽자는 소리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끊어읽기인데 이게 왜 갑자기 고등학교 오니까 이게 막 확 화두 떠오릅니까? 문장이 기니까 어디까지가 어디에 해당하는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신택스가 원래는 외국을 딱 나가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글을 쓸 때 배울 때 컴포지션 영작의 기본이 신택스예요. 그래마라고 부르는데 문장을 구성하는 구와 문장을 배워요. 단위를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명사절, 의문사절, 간접문, 의문문 이런 걸 막 배워요. 그게 원래는 영작이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반대로 어디다 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외국인이 글을 어떻게 썼을까 분석하는 데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해가요? 중학교 때는 이 신텍스 다 무시하고 통문장을 쓰셨잖아. 달달달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신텍스가 그 중요한 그 시기에 다 배워야 될 걸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문장에서 다시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1학년 때 조금 영작을 신텍스에 기반해서 끊어있듯이 배우면 여러분들이 신텍스를 다 배웠어요. 사실은 명사절, 관계대명사절, 완전한 문장, 불완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다 배웠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영작을 통해서 적용을 시키면 내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긴 문장, 수능 뭐 컨셉이라든지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 끊어있기 되게 잘 돼요. 끊어있기가 잘 되면 글이 정확하게 읽혀요. 정보가 정확해. 그러니까 선택지를 풀 때 다섯 개의 선택지 중에 네 개의 오답이 아다르고 어다른 선택지가 탁탁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해석을 해놓으면 요놈도 요놈 같고 저놈도 저놈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택스를 중학교 때, 아니 우리 내신 때 제대로 배우시면 됩니다. 아니 제대로 배울 것도 없어요.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 조금 몇 개 가물가물한 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신텍스 잡아가지고 배우면 나중에 이런 이 방법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규칙 얘는 다만 품사론이고 품사를 기준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를 기준으로 문장의 어순을 따진 게 그래머고 그거의 덩어리를 창크로 나눠진 건 구문 신텍스라 부르는 거고 그걸 합쳐서 우리가 끊어읽기를 하는 거고 끊어읽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반쪽짜리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본으로 컴포지션 영작을 하는 거죠, 사실은. 컴포즈. 작곡하다죠. 우린 작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써져 있는 글을 우리는 반대로 끊어있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컨셉 같은 거 내가 이게 영작 훈련, 서술형 훈련, 영작 훈련 워크북이 딱 나가면 즐거운 마음으로 끊어있기 해석에 대한 반복이라고 생각하셔요. 지금 끊어있기가 좀 불안하신 분 계시죠? 은근히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선생님이 해석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첫 번째 원인은 단어의 품사가 안 들어와요. 우리가 문법을 전부 다 품사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명사 뒤에는 뭐 완전한 문장, 뭐 자동사 이거 전부 다 품사로 배웠는데 단어를 배울 때 품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문법은 이해하는데 문장을 보면 그 문법이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해석은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문법은 다 배워놓고. 너무 낭비죠, 낭비. 단어 배울 때 품사가 중요한 이유예요. 그죠? 그 품사와 신텍스만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 글 다 써요. 이해가셨죠?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영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수능이라는 입시 체계 속에서 영작을 이렇게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재수생들을, 수능 준비하는 재수생들한테 영작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다 반쪽짜리만 가르쳐요. 써져 있는 거 끊어서 읽기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양쪽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밸런스 잡히면 좋습니까? 여러분의 영어가 완전해지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재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이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게 신텍스로 영작을 하다 보면 글 써놓은 게 좀 만만해 보여요, 문장들이. 야, 이 정도는 나도 쓰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와요, 이제 곧. 그죠? 그럼 선생님처럼 영어가 좀 건방져져요. 그때는 괜찮아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면 괜찮아요. 이 정도 글은 나도 쓰겠다. 쓸 수 있겠네. 그러다가 조금 잘 쓴 걸 보면, 얘 글 잘 쓴다.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 생각을 했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 꼭 그렇게 합시다. 다 남의 얘기 듣듯이 그냥 좋겠다 새끼야 너는 막 다 들이. 아니야, 니네들 할 수 있어. 진짜야. 왜냐면 지금까지 중학교 때 그렇게 제대로 영작 안 했잖아. 근데 이제 기회가 왔단 말이지. 제대로 영작을 할 기회가 왔잖아. 그럼 하면 돼. 이 문장 뭐 쓰기 어렵나? 다 여러분들이 아는 문법이죠. 다 아는 신텍스고 아는 그래머인데 니네들이 쓴다라는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시면 돼요. 니네들이 다 아는 규칙으로 잡혀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 그리고 이 한 글을 읽어보세요. 뭐 이게 대단한 글도 아니잖아요.
다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냥 이 거달드가라는 애가 이런 이런 단계를 거쳤다라는 거를 글로 써놓은 거잖아요. 이 정도 글은 니네도 쓸 수 있어. 겁먹을 필요 없다고. 연습이 필요한 것 뿐이야.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한테 좀 낯설죠. 내가 자주 쓰는 언어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주 쓰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수행평가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 재학생 과정을 즐기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수행평가 있지. 거기에서 글쓰기 한다? 말하기 한다? 나의 신택스를 통해서 내가 배운 그래마. 이건 규칙일 뿐이잖아요. 이건 구글 번역기에 불과하잖아요.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 크, 멋있지 않냐? 안 멋있어요? 너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 다른 언어로. 멋있지 않아요? 선생님, 전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점수만 주세요. 이러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될 게면 재밌게 해. 3년 동안.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캐리드 늘 갖고 다녔고, 그리고 그는 노력했습니다. 뭐를 하려고? 이거를 하려고. 그의 꿈을 into reality로 바꾸려고. 이게 이제 영작에 이게 나온 거야. 그죠? 그는 wishlist를 어디든 가지고 들고 다녔고, 그의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그의 전반전에 걸쳐 노력하였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wishlist 같은 거를 이제 한 단어로 이제 보통은 우리 많이 하죠. bucketlist라고 많이 하죠. 이 bucket이 왜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거 혹시? bucketlist. bucket. 이 bucket이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아세요? 이게 왜 bucketlist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다의 표현 중에 영어 속에 뭐가 있어요? 뭐 실제로 뭐 talk to the fish, 뭐 sleep with the fish라는 표현도 있어요. 물고기와 같이 자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돌아가시다. 어디 저기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가면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막 숟가락 놨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뭐 그 뭐 못 뭐 다시는 못 돌아올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 중에 영어 중에 kick the bucke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kick the bucket. 그래서 버켓이 죽음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여기서는 wishlist.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when이 나옵니다. when life. 여기서는 대명사로 적혀 있으니까, 대문자로 적혀 있으니까 고유명사란 뜻이에요. 고유명사라면은 즉 이름을 말하죠. life라는 곳에서 소개를 했죠. 이 스토리를 with the title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자, 멋있게. 그랬을 때, 때. 이렇게. 어떤 타이틀? The One Man's Life of No Regret. 이것도 좀, 이건 상식이니까 알아둬라.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둬라는 게 아니라 상식이니까 알아둬라. 지금 영어 쓸 때. 영어 쓸 때, One Man Life. 전치사는 소문자. No Regret. 이렇게 다 대문자로 쓴다. 제목은. 그래서 어떤 남자의 삶이죠? 전혀 후회가 없는 of no regret 삶이 없는 아니 후회가 없는 삶 이렇게 그렇게 소개되었을 때 he had realized 그때쯤에 그는 이미 성취를 여기서 깨달다가 아니죠 실현시켰다 뭐를? 104개를 아 진짜 100개를 적기도 어렵겠다 진짜. 성취하는 것은 구사하고 적기도 어렵겠다. 자, 여러분들 혹시 몇 개 정도 적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아주 클리셰. 이런 아주 캐캐 먹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너는 꿈이 몇 개니? 전 꿈이 하나예요. 세계 평화? 미의 사절단? 그래서 그가 carried out 실행하다 자 여기서 had realized랑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carry out 실행하다 execute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실행하다 나는 근데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execute 할 때마다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cute이지 yes 귀엽다 그게 실행하다였어 이게 사용시키다의 뜻이 있죠.
교수형에 처하다. Executor. 그래서 예전에는 Executor가 그 왕의 오른팔이었어요. 왕의 말을 안 들으면 목 자르는 애들이 Executor예요. Executor. 그래서 지금도 Executive 하면은 고위급 간부죠. CEO, Chief Executive.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끼를, 목을 베는 칼을 든 사람. 이 Executor. 이 Execute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가 carry out, 실행한 거죠. 무엇을? 여기는 형용사다, 얘들아. 어는 형용사다, 어. 어 나오면, 어, 형용사네. 벌레. 자. 민우가 안 잡아줘서 아직도 날아다니고. 자, 넘버로 수많은 adventurous explorations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가 두 개란 거 아시겠죠? 이렇게. explorations 실행. 아니 저기 뭐냐, 탐험. explorer가 탐색, 탐험이니까 인터넷 explorer 그 단어에 그걸 명사로 바꾸면 exploration 이렇게 된 거죠. 자, including은 전치사입니다. ing형 전치사. 2부단에 나오죠. 2부단 문법에 전치사편을 보면 분사형 전치사로 나옵니다. including 그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요. 몇 개 있어요. 한 번씩 보세요. 전치사 이걸 포함하여 including the first solo kayak trip. 어디로? down the length. 여기서 down the length라는 것은 길이라는 것은 Nile River. Nile River의 총 길이가 length이기 때문에 완주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the length of a Nile River 하면 걔네들을 완주했다. 그리고 standing on the top of the mountain Kilimanj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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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 갔대요. 좋겠다. 부럽다.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그다음에 이게 인생의 진리이기도 하고. 그죠? pay off. 원래 payoff라는 것은 다 갚다죠. 근데 원래 payoff는 갚다. 타동사로 쓰면 pay off 그 다음에 돈 뭐 이렇게 하면 돈을 갚다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일형식으로 쓰이면 일형식으로 쓰면 그죠? Your enthusiastic will pay off. 이것은 전부 다 너에게 payoff 이득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득이 된다. payoff beneficial이 될 것이다. will be beneficial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beneficial. 너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이것도 2보단의 일형식 동사에 정리된 거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일형식 동사에 많이 쓰이는 pay off. 그 다음에 do라는 동사 있잖아요. do.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enough.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pay off가 일형식으로 쓰면 이득이 된다. 너에게 보상, rewarding이 된다. 쉽게 말하면 보상, 너에게 돌아온다. reward가 너에게 reward가 될 것이다. rewarding, 보람찬, 보상받는, will pay off 이런 식으로 쓰인다. 그래서 your enthusiasm, 아, 이 단어만 보면 아주 그냥 passion이죠. 그냥 열정. 이걸 형용사로 바꾸면 enthusiastic. 열정적인 너의 enthusiasm은 will pay off. 그죠? 우리가 보통 이런 열정을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피땀 눈물. 피땀 눈물을 영어로 써요. 근데 참 신기해요. 이게 순서가 동서남북 우리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죠? 주먹가위보 이러잖아요. 걔네들은 동서남북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남북동서 이러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피땀눈물, 우리 피땀눈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effort, sweat and blood 이렇게 해요. 피땀눈물 하면 피땀눈물, 아 tears, 그러니까 그렇죠. 눈물, 땀, 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랑 숫자 세는 개념이 조금 틀려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1, 2, 3, 4 하고 걔네들은 1, 2, 3, 4. 아무튼 조금씩 다르네요. 동서양이 조금 그런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뭐
아, 뭡니까? Sweat and tears라고 많이 쓰죠. Sweat and tears. Sweat, tears and blood. 이런 말을 많이 쓰죠. 피땀 눈물. 우리말로는. 그래서 sweat, tears and blood가 여기서는 enthusiastic, 너의 열정이다. 이게 will pay off, 너의 모든 노력이죠. 진짜 간절한 노력이죠, 이게. 절박함이란 단어를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절박이라는 단어가 참 좋지 않습니까?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오죠? 그냥 단순 흥미에서만 나오진 않죠. 뭔가 절박함이 좀 있어야 되죠. 잘하고 싶다. 절박함. 그게 이제 결국엔 열정이죠. 난 우리 아버지의 친구처럼 되지 않을래. 라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도. 그죠? 절박함. 난 이 절박이라는 단어를 보면 왠지 모르게 막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아, 내 자신이 막, 아, 내 딸한테 어떤 아빠로 남아야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난 이 desperate이라는 단어만 보면 자꾸 이렇게 내 자신이 반성이 돼요. 나는 절박하게 사나? 학생들한테 맨날 절박하게 하라고 해놓고 난 절박하게 사나? 그래서 어제도 집에 3시에 갔어요. 내가 너네들한테 난 니네들이 중간고사를 잘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해놓고 나서 나는 절박하게 하나? 그래서 어제 자료 만들었어요. 새벽 3시까지. 어제 11시 반까지 제가 저쪽 평내에도 있거든요. 평내 고등학교 2학년 전교 올 A가 들어왔어요. 이번에.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겠대요. 너는 뭐 영어를 왜 배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모의고사를 좀 못 본대요.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다 올 A인데 그냥 내신으로 대학 가지. 그랬더니 불안하대요. 근데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교 1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1등이에요. 모든 과목 올 A예요. 근데 수시만 쳐다보고 있긴 불안하대요. 근데 어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걔가 어제 주말반인데 걔가 어제 11시에 왔어요. 집에. 아니, 학원을 찾아왔어요. 10시 반에. 가도 되냐고. 와라. 나를 11시 50분까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줬어요. 가정법이 나오거든요, 시험법에. 그러니까 가정법을 나오는데, 어우,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니, 잘한다기보다는 궁금증이 많아요. 모르면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걔를 보내고 나니까 제가 이제 이 desperate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쟤도 저렇게 절박하게 공부 준비를 하는데 나는 애들을 위해서 절박하게 준비를 하나?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좋은 선생님이지 않냐? 나는 애들한테 밤새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해놓고 나는 니네들이 점수를 잘, 아니,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어느 순간 그의 모습을 딱 보니까 저도 갑자기 제가 반성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자료를 만들자. 그래서 어제 3시까지 만들었어요. 그렇지. 그랬더니 와이프가 먼저, 문자가 왔어요. Are you alive?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Yes, I am. 살아있냐고 문자가 온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그 친구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난 여러분하고 그 친구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 사람의 그냥 그 어떤 계획, 플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 플랜과 그런 마음가짐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절대 능력. 내가 봤더니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애도 아니에요. 아,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다 사실이니까. 이렇게 보면서 저도 desperate한 마음을 좀 더 가져야겠다.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간절하게 니네들의 점수와 이런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을 더 간절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어제도 하게 됐습니다. 매일 해요. 제가 그래서 늘 아, 정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이게 멕시칸, 이게 스페니쉬예요. 이게 스페니쉬는 워낙 영어하고 같이 많이 쓰니까 뭐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Seize the day라는 표현도 많이 잡고 요즘은 이거를 YOLO로도 해석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인데, 그러니까 Carpe Diem,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라는 뜻인데 이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날을 잡아라라는 것은 그날을 보람차게 여겨라는 말도 있고
그날이 you YOLO. You only live once.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라는 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이니까 미친 듯이 놀아라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야씨 코로나면 어때 이태원 가자 하는 애들도 있고 YOLO. Seize the day.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떴으니 눈을 감을 때까지 그죠? 오늘 다시 잠잘 때까지 뭔가를 하나 해놓고 자겠다는 것도 있고 정말 좋은 단어. 여러분들 또 여기까지 오늘 오셨으니까 고문아 어떻게 미안해 얘들아 시간이 벌써 9시 50분이에요 5분만 쉬었다고 합시다.